정의감 제로, 책임감 제로, 정신은 아, 무슨 안드로메다 인터스텔라급인데요. 이 데드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와 브라이언의 대화입니다. Hey Brian, what's wrong? I have no idea which movie to watch. Haven't you watched Deadpool yet? Tell me about it. 자, 이렇게 네 문장을 여러분 만나보셨는데요. 네 문장 한번 바로 풀이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였죠? What's wrong? What's wrong? 자, 여기서 what's wrong인데 what is를 줄이는 거죠? what's는 what is wrong? wrong 잘못되다, 틀리다 라는 뜻인데 what's wrong 하면 무슨 문제 있어? is there a problem? 똑같은 말이죠? What's wrong? 무슨 문제 있어? 자, 브라이 답을 합니다. I have no idea which movie to watch. I have no idea which movie to watch. I have no idea. 나는 전혀 도저히 모르겠다. 응? I have no idea. 진짜 모르겠어. Which, 어떤 movie, 영화죠? To watch, 봐야 할지. 잡쳐볼까요? I have no idea which movie to watch. 나는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자, 세 번째 문장 또 바로 봐야겠죠? 제이가 다시 물어봅니다. Haven't you watched Deadpool yet? Haven't you watched Deadpool yet? 자, 여기선 didn't you가 아니라 haven't you로 물어봤습니다. have가 들어올 때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have가 들어오죠? 기억나시나요? Haven't you watched? 보지 않았니? Deadpool, 데드풀을 yet? 아직도? yet? 아직도? 자, 합쳐봐야겠죠? Haven't you watched Deadpool yet? 너 아직도 데드풀을 안 봤어? 데드풀을 보지 않았니? 마지막 브라이언이 답을 합니다.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여기서 it은 데드풀을 가리키는 거고 Tell me, 나에게 말해줘 about 무엇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Tell me about Deadpool,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나에게 데드풀에 대해서 말해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장, 네 문장들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활용으로 또 들어가야겠죠? 이번 활용에서는 어떤, 무언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Let's go go! 자, 이번 활용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문장, 두 문장을 탄생을 시킬 텐데요. 이 문장들, 자, 기존 문장에 대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브라이언이 두 번째 문장에서 I have no idea which movie to watch 라고 말을 했죠. 어떤 영화를 볼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이가 Haven't you watched Deadpool yet? 아직도 데드풀을 보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대신에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마블의 새 캐릭터인 데드풀이 영화관에 도착했어. 데드풀을 보라는 말을 약간 돌려서 말을 하는 그런 어투가 되는데요. 이 문장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블의 새로운 캐릭터인 데드풀이 영화관에 도착했다. 자, 단어들 한번 불러와 볼까요? Marvel's new character, Deadpool, hit the movies. Marvel's new character, Deadpool, hit the movies. 자, 이 표현들 굉장히 간단한데 마지막에 hit the movies, hit the movies 이 표현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The movies 이건 영화관이란 뜻이에요. The theater 똑같은 말이고요. Hit 영화관을 이제 도착한다, 영화관에 도착한다, 뭐 영화관을 강타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hit the movies, hit the theater 영화관이 새로 도착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hit 이 표현 자주 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은 브라이언이 마지막에 tell me about it 데드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말을 했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는 기존의 영웅들과는 꽤나 달라. 그는 기존의 영웅들과는 꽤 달라. 한번 또 단어들 불러볼까요?
He is quite different from existing heroes. He is quite different from existing heroes. 그는 기존의 영웅들과는 꽤 달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quite 꽤라는 표현이고요. existing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이런 또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데드풀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데드풀 혹시 개봉하자마자 보셨나요? 저는 바로 지금 보러 달려가야겠습니다. New character Deadpool. He is amazing. We are so expecting for him.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seeing you tomorrow. Goodbye.